네,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개별 이슈가 나와 있는 종목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해운주 관련해서 살펴보고 가시죠. HMM입니다. 수에즈 여파로 유럽 노선에 두 번째 임시 선박이 투입된다라는 소식이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산을 출발해서 독일과 네덜란드로 향한다고 하는데요. HMM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HMM이 올 상반기 내내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힌 바 있는데요. 특히나 물동량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황 호황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물산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 텍사스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이 한 문서를 입수해서 이 같은 뉴스를 좀 전했는데요. 7,500억 원을 들여서 750메가와트 규모로 이 공장을 설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건립소, 이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과 2시간 거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좀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발전 산업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는데 삼성물산 측에서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고 2023년부터 이 전력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5월까지 카카오 티바이크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티바이크에 전기 자전거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전기 자전거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도 호재로 현재 평가를 받고 있는데 법 개정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이 성장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망이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한 수치이고요. 이 분기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7조 87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철강 제품이 판매가 증가가 했고, 철강 거래량도 44%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해외 투자 법인의 실적도 호조를 이루면서 이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4월 초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목표 주가를 2만 5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